손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만들게 된 볶음밥들. 그 종류만 무려 7가지. 음식을 담아내는 마지막까지도 고민하는 주인장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, 볶음밥은 파래김과 찰떡궁합 맞춰 싸먹으면 뼈찜 한 상의 확실한 마무리 코스 되겠습니다. 이게 핵심이야. 이게 제일 맛있어. 지난 7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는 주인장. 같은 맛을 계속 손님들한테 선보이고 싶어요. 부부의 로 똘똘 뭉쳐 공들여 쌓아올린 뼈집. 당길의 리얼 맛집 확인 완료. 경북 영양에 유명 인물이 있어요. 이발 안민가 만물 박사. 없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. 바로 이발소 하고 있는 우리 영감인데요. 뻐이서 얘는 이발소가 아니고 철물점이 철물점. 보일러, 수도, 전기 이런 거는 이제 내 손 내가 가면은 수리가 다 돼요. 전문가 수준이거든. 아이고 뭐 이발소뿐 아니라요. 집도요. 대전이 따로 없어요. 아, 내가 치우지 치워도 간다 없어요. 치우고 드러내고 뭐 버리고 뭐 이러는데 뭐 그래도 뭐 끝도 한도 없고 뭐 대충 치우다 치우다 치우고 안 가면 나도 보고 뭐 이래. 쌓인 게 많으세요. 지금 뭐예요? 버튼 썼다고 손님 안 받아요? 예? 한 새벽에도 예 우리 영감 이발소는 풀이 환해. 예 시골이라 일 나가기 전에 이발소 찾는 손님들이 있거든요. 몇 시부터 문 대신 거예요? 오늘 아침 4시 한 반쯤 됐을게요. 4시 반. 내가 직접 하기로는 한 40년 내가 나무 집에 좋은 분으로서 생활을 한 거는 한 55년. 55년이요? 네. 오랫동안 이런 만큼 이 일에 대한 우리 영감 애착도 남다르지요. 생명의 위험성은 절대 없어요. 이 영업이. 저 말인겨. 아이고 영감 입장에서 몰라도 손님 입장에서는 안 그래 보이던데 얘. 우리 영감 이발소 출근하면 내도 가는 데가 있지요. 고추밭. 요새 막 수확철이 한창 정신없어요. 나가면 하면 먹고 살아야 되고 손자들 며느리들 오면 돈 좀 용돈도 줘야 되고 주면 요새 돈 좀 좋다 그래요. 이리 쭉 나와도 돈 좀 야야 이 필요한 거 뭐 써라 그러면 예 어머님 고맙습니다 그거 써대요. 남편분이 이발소 하시잖아요. 예. 이발소 옛날에는 잘 됐는데 요새는 미장원이기 때문에 요새 미장원에 여자들 서비스 잘 주자니까 그 남자들은 뭐 늙고 젊고 뭐 여자리 가면 좋다 그지 않을게. 얼굴만 손만 대도 좋다 그지 않을게요. 그러니까 남자들 그리 다 간다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네 내 살려면 내가 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요. 아 손님 우택하더만 뭔 사람들 이래 폭사통이냐고요. 오 중로당? 네? 중로당. 중로당이라 그러면은 노인이 되려 그러면은 70이 넘어야 이제 넘 이제 이상 돼야 되는데 네. 여기는 70 약간 밑돌이 중로. 이발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세요? 이발하러. 지금 현재는 잠시 좀 쉬러 왔어요. 여기 자주 오세요? 네 자주 와요. 왜요? 이 아저씨가 너무 좋아갖고. 어 이거 나오세요. 아 여기가 여기 근데 이발소잖아요. 이발소. 이발소라도 네. 아저씨는 이거 뭐 문턱이 없는 집이거든. 네. 문턱이 없는 집이잖아요. 얘기는 이제 사랑빵이라 하니까 야, 심심해. 네? 심심하면 이게 놀러 와요. 뭐 뭐라고요? 사랑빵. 사랑빵. 예. 사랑빵. 아이고 사랑빵 무식 공구방이제. 여기도 공구 저기도 공구 쳐봐요. 저 바위랑 빛보다 많은 공구들 팍 영감이 사드린 게나 가이. 보일러, 수로, 전기, 이제 예초기, 기계토, 벌커 같은 거. 예, 요런 거는 이제 내 손, 내가 가면은 수리가 다 돼요. 전문가 수준이거든. 안 지저분하세요? 지저분한 거는 그래 이제
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지저분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만은도 오히려 여기 와 보면 아늑한 그런 이제 분위기를 나타내거든요. 인간관계.